민족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설 연휴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전통놀이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그렇죠.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통놀이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네, 놀이는 그 노래가 존재하던 시대적 상황과 이렇게 밀접 관계를 가지면서 놀이 문화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즐긴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즐긴다는 것과도 같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전통 놀이는 농업사에 기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지 놀이를 즐긴다는 것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뭐 공동체 사회의 어떤 생산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기원을 그 바라는 거, 거기서 신념과 흥행이 담겨 있는데요. 네. 반면에 현대의 놀이는 뭐 놀이공원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상품화된 놀이가 좀 많죠. 예,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정서적 여유, 장소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통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놀이 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설 연휴에 전통 놀이를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먼저 전통 문화관 얼씨구 돈 몰고 가세가 있어요.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2월 6일 수요일 놀이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이 있는데요. 네. 특히 체험마당은 1시예요. 오후 1시 광주시 무형문화재 탱화장이세요. 세화 나눔이 있는데요. 직접 송광무 선생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세화를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통 문화관을 찾는 그 시민 150분에 한해서 예, 세화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는 공연마당이 있어요. 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보유자세요. 송순섭 선생님이 초청 공연이 있는데요. 예, 판소리 부분 유망한 재원이에요. 이소연도 출연을 합니다. 네. 네. 이외에도 또 우리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 더 있죠? 네. 국립광주박물관의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이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입니다. 근데 설 당일은 제외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광주 시립 민속박물관에서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굴렁쇠, 네. 제기차기, 네. 뭐 황금돼지 부적 찍기, 그다음에 복주머니 만들기, 덕담 써주기 등이 있는데요. 특히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영화 상영도 무료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동안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었잖아요. 네. 올해도 열리나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요. 네, 2019 설날 함께하면 복돼지를 2월 2일부터 6일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뭐가 있죠? 네. 글쎄요. 뭐 제기차기? 그러니까 윷놀이요. 제기차기.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 놀이가 면제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의 전통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아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오면은 어린이 체험관이 50% 네.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소은나무에 걸기, 소망기원 연 만들기. 저는 개인적으로 팽이를 또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팽이의 역사와 기원을 배우고요. 그리고 팽이의 색을 칠하는 소은 팽이 만들기도 준비가 됩니다. 네. 문안전당 가시면 또 아이들이 즐길 만한 것도 또 있네요. 네. 굉장히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전통 의상. 우리는 네. 이제 한복 입으면 되는데 네. 네. 한복 입으면 요즘엔 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광주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국립 광주과학관에서는요, 네. 네, 상설전시관이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입장료를 50%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학관이기 때문에 3D 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상설전시관이 무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통문화관에서는 또 무료 한복 체험을 하는데요. 사실 전통문화관 가시면은 이렇게 무등산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하늘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요.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복 네. 입고, 소위 말해서 인생샷 네. 하나 남겨보는 그렇죠.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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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